가정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제 우리가 가정법을 같이 공부했었고 가정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오늘 할 거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가정법이 어떤 거였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반대되는 일. 그렇지. 사실의 반대나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실의 반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시제가 나오는 것은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나타난다 볼 수 있겠고 가정법은 우선 뭐를 나타낸다? 사실의 반대나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가정법 과거가 있어서 i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가정법 과거의 구조가 어떻게 되지? if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온다? 과거 동사인데 비동사의 경우 were를 쓰고 그리고 일반 동사는 일이나 불규칙 같은 것을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뒤쪽 주절은 어떻게 되고? 주어 그 다음에 그렇지 우드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구조를 딱 살펴보면 워가 있고 이디가 있으니까 과거처럼 느껴져. 그지? 근데 가정법 과거의 시제는 뭐다? 현재. 현재다 라고 하는 점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얘는 뭐로 기억해야 된다? 가정법 과거니까 시제는 현재고 가정법이니까 뭐를 나타내? 현재 사실의 반대 그리고 현재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가정법 과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럼 가정 과거 완료의 구조는 어떻게 돼? 주어 나오고 if 주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head plus pp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자 그리고 주어 그 다음 뭐 나온다? would 그 다음 그치 would have pp를 나타낸다. 자 보니까 여기 have pp, head pp 있으니까 꼭 완료 같아. 그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 용어가 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우선 시제가 어떻게 될까? 그치 얘는 시제가 과거고 과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가정법이니까 뭐를 이야기한다? 과거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정법 미래도 한번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봅시다. 가정법 과거 if 다음 뭐 나오지? 주어 나오고 그 다음 주어 다음 뭐 나온다?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were to 그 다음에 should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were to가 나올 수도 있고 should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데 were to는 한 가지가 있고 그지? were to의 경우 뭐가 나온다? would 조동사의 과거형 would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이렇게 나오고 shoul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마찬가지로 주어 would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지? 주어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현재형도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 있고 또 뭐도 나올 수 있다? 명령문과 의문문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명령문 또는 의문문도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근데 가정법 미래가 나타내는 건 뭐지? 가정법 미래는 당연히 시제가 당연히 미래겠지. 그러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또는 뭔가 희박한 가능성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정법 미래를 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혼합가정법은 뭐랑 섞여 있는 거지? 과거랑 과거 완료 그치? 가정법 과거 완료랑 과거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head plus pp의 형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주어 would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네 시제가 어떻게 돼? 요건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시제가 과거다 라고 보시는 거지.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주어 우드 동사의 원형이니까 이건 물어봐야 돼? 현재 사실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다 볼 수 있겠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면 지금 서울대에 다니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지. 과거 사실의 반대가 현재 사실의 반대에 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혼합가정법이다 볼 수 있겠지. 자 가정법은 당연히 스트럭처는 기본적으로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as if로 한번 들어볼게. as if하고 IVC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IVC 그 다음 주어 동사 as if 이런 표현들이 있어. 이 뒤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 이게 가정법이잖아 그지? 가정법이 나오겠지. 가정법 뭐가 나온다?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여기에 나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아까 전에 적었던 것들이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if 주어 were나 아니면 ed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우드, 동사의 원형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가정법 과거는 시제가 현재에서 현재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ead plus pp 그 다음에 주어, 우드, head pp 이런 형태들이고 시점은 과거,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표현들이 그대로 여기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하면 좋겠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했던 룰들은 우리가 조금 잊고 여기에서 적용되는 어떤 룰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어부터 1위까지를 1번으로 보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번으로 봅시다. 그리고 if를 뺀 거야. if 빼고 여기까지 3번 그 다음에 주절 여기 있는 애들을 4번으로 한번 보면 우선 가정법 과거는 여기 1이겠지.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3, 4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의 어떤 차이들이 분명히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가정법 과거가 사용이 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wish의 경우 그리고 as if 같은 경우 이 뒤쪽에 있는 이 동사하고 시제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I wish ED가 안 붙은 현재야. 그럼 얘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 현재 사실의 반대로 해석해주면 돼. 현재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로 보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현재로 쓰였어. 그럼 얘가 현재 사실의 반대. 또 현재 일어날 수 없는 일들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ED가 붙었어. ED가 붙었다. 그럼 얘는 이제 뭐로 해석하면 된다? 그치.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과거엔 ED가 들어갔다. 그럼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 또는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도 이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자, 근데 3번, 4번. 뭐 여기에 보면 주어나 주어 head plus pp라든지 주어 would have pp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서 사용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wish가 ED가 안 붙은 현재 형태로 나왔어.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사용됐다면 이 가정법 과거 완료의 내용을 뭐로 해석해야 돼? 그치.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겠지? 여기서도 현재로 쓰였다. 그럼 얘는 과거 사실의 반대고, 시의 차이가 난다. 라는 점들. 얘가 wished로 쓰였어? 과거지? 그럼 얘는 뭐로 갈까? 대과거 사실의 반대. 어떻게 과거보다 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대과거 사실의 반대. 대과거에 일어날 수가 없는 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I wish, as if 가정법으로 볼 수가 있어.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as if나 I wish, 그리고 if를 대신해서 가정법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들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 표현들이 가정법을 나타내지? otherwise라는 표현이 있어. 그지? 무슨 의미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올 수가 있겠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supposing, suppose, 그 다음에 provided, providing, that 이라는 표현들이 if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고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 그리고 가정법 미래의 표현들이 다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못 먹어 없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있어. 그게 뭐였지? without, 그치? 또 without하고 또 같은 표현? before 라는 표현이 있고, 가정법 과거 표현이면서 못 먹어 없다면 if로 시작하는 if it one of four 라는 표현. if 생략되면 도치가 나타나서 one in a four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이는 뭐뭐가 없다면 표현이 뭐였지? if it had nothing for 라는 표현. 그리고 if가 생략되고 had nothing for 라는 표현도 있다 볼 수 있겠지. 또 다른 표현으로 뭐뭐할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있었어. 그게 뭐였지? it's about time, it's high time 볼 수 있고, 뒤에는 뭐 주어 다음에 should 동사의 원형 또는 주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과거형 이런 형태들이 나올 때 뭐뭐할 시간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라는 점들을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if를 사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었고, 자, 여기에는 이런 표현 외에 또 다른 애들도 있었어. 그냥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표현인데 걔네들도 뭐로 쓰일 수 있다? 가정법, if를 대신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었고. 자, 어떤 애들이 있었지?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라고 하는 애들이 조건, if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경우에 있었지? 주어 자체가 조건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서 조건이 있었어. 그지? 그리고 분사구문에서 if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분사구문과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라는 의미 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지. 그래서 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할 것은 뭐냐면 형용사적 수식어야. 형용사적 수식어면은 얘는 뭐를 한다는 얘기지? 수식한다는 거니까 뭐를 꾸며준다는 얘기야?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가 뭐가 있지? 당연히 형용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 자, 저번에 우리가 2형식 공부하면서 우리가 주어 동사 보호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형용사 상당어구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어. 그지? 형용사 상당어구는 뭐였지? 형용사 상당어구. 상당어구는 대신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형용사 상당어구는 뭐였지? 분사의 어떤 애들? ing하고 pp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ing, pp라고 하는 애들이 형용사랑 똑같이 사용해서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었지? 관계대명사도 있었어. 걔네들은 이제 절, 문장의 형태들이고, 단순한 애들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뭐가 있었지? 전치사구 이런 애들이 있었고,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뭐로 이루어져 있지? 그렇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 이런 애들이 명사를 수식해 준다 볼 수 있겠고. 또 뭐가 있었지? 투부정사 그런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이런 애들이 또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절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었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것들? 관계 대명사, 대명사들 이런 애들이 있었고, 관계 대명사 말고 또 관계사 뭐가 있었지? 관계부사 이런 애들도 있고, 관계부사. 자,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었지? 동격 대시라고 하는 애들이 또 뭐를 수식해 줄 수 있다?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절에 해당되는 애들은 오늘 공부하지 않을 거고, 딱 여기까지 뭐 형용사 상당어구에 해당되는 애들, 형용사들, 그다음 전치사구, 투부정사, 여기까지 오늘 같이 공부를 이제 할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가봅시다. 우선 첫 번째 문장하고 분명히 뒤쪽에 있는 문장하고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지? 형용사는 어떤 거야? 첫 번째 CF에서 clean이지. 뭐 437번 문장에서 형용사는 그치, capable. 그 다음에 a man able to play에서는 어떤 애들? able.
이렇게 해당된다고 보시겠지?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래도 살짝 나눴어. I like clean room 하고, 그 다음에 347번,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장하고 살짝 나눴는데 어떤 차이가 있지? clean은 뭐를 수식해줘? room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줘. 어떻게? 앞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지? 그치, 이걸 전치수식이라고 부르고. 앞에 수식한다라고 하는 점도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전치수식이다, 후치수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437번에서는 capable of speaking이 뭘 수식해줘? parrot이라고 하는 표현, 앵무새라고 하는 애를 수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뒤에서 수식해주니까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후치수식. 그러니까 수식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전치수식과 후치수식. 자,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문장에서는 a man able to play the guitar. 그래서 able이 man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후치수식으로. 후치수식할 때는 parrot하고 capable하고 a man하고 able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생략돼 있고? parrot이 동물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거? 피치? 아라고 하는 애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여기 man하고 able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who하고? 그치. who, 수가 단수니까 who is라고 하는 표현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 돼? 그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왜 전치수식을 하고 왜 후치수식을 하지? 자, 전치수식은 어때? 형용사가 단독으로 하나밖에 없어, 그치? 여기서는 어때? I like clean room. 나는 그냥 깨끗한 방을 좋아한다. 깨끗한 어떤 방. 그냥 clean 하나만 나왔어,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두 번째 문장은 어때? parrot인데 capable, 뭐뭐 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치? 근데 뭐를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형용사가 의미 단위를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후치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앵무새가 are actually imitating words and phrase of human language. 실제로는 모방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그리고 구를. 뭐에? 인간 언어의 단어와 구를 모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미 단위가 길 때는 무조건 후치수식을 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얘는 어때? 그치, 얘도 길지? 그래서 사람인데 어떤 사람?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뒤에서 수식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다? He's my friend. 내 친구다. 볼 수 있겠지? 그런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아까 전에 형용사 상당어가 있다고 했었어, 그지? 형용사 상당어고. 형용사는 우리가 딱 그래도 보면 알아. clean, capable, able. 이런 애들이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고. 형용사 상당어구는 뭐가 있었지? 분사로서 ing하고 pp라고 하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도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왜? 얘도 형용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점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아까 전에 봤던 문장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32번하고 434번의 문장이 있는데, 얘네들은 조금 더 다른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형용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형용사가 어딨지? 그치. 첫 번째 거는 special. 그리고 434번에서는 형용사가 뭐지? ready-made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는 어때? 그냥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앞에서 수식했어. 자, 여기서는 special someone이고, 그치? 특별한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 something 어떤 것인데 이미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 something을 수식해주고 있지. 여기에서는 어떤 특성으로 지금 명사를 후치수식할까? 일반적으로는 전치수식했단 말이야, 그지? 얘는 왜 후치수식을 할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끝이 띵으로 끝나는 애들, 그 다음에 바디로 끝나는 애들, 그리고 끝이 원으로 끝나는 애들. 띵은 우리가 사물이고 바디하고 원은 사람이지. 앞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every 같은 애들, 그 다음에 no 같은 애들, some, 그 다음 any 같은 애들. 요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everything 한 모든 것, everybody, everyone 모든 사람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지. 요런 애들은 형용사 수식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후치 수식을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야 되겠지. 전치 수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형용사가 우리가 이제 어떤 명사를 수식할 때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후치 수식을 하는 그런 어떤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한 가지는 언제고? 의미 단위가 길 때 수식하고, 끝이 띵, 원, 바디로 끝나는 애들은 형용사가 어떻게 한다? 항상 뒤쪽에서 수식해준다 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기억을 해주시고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432번 having someone,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갖는 거지. 근데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갖는 거, 근데 언제 가죠? in your life, 당신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페셜의 의미 단위는 그냥 하나야, 그지? 그치만 후치 수식을 한다. 왜? 끝난 여기서 표현이 뭐니까? 여기서 쓰인 표현이 someone이니까.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갖는 거, 언제? 당신의 삶에서. 그것은 어떻다? It's true blessing, 진정한 축복이다. 주식 있는 거지. 자, 434번을 보면 happiness is not something, 행복은 어떤 것이 아니다. 근데 어떤? 그치, 미리 만들어진 어떤 것이 아니다. 얘도 단독이지. So it comes from your own action, 그것은 온다. 뭐로부터? 당신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thing, one, body라고 하는 표현들은 형용사가 항상 어떻게 된다? 후치 수식을 받는다 라는 점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얘네들은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어법으로 당연히 출제가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서술형 배열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 형용사를 뒤로 빼서 우리가 영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경우가 언제였어? 그치, 의미 단위가 긴 경우에. 그리고 또 언제?
그렇지. thing one body로 끝나는 표현들을, 그게 이제 명사지. 그 명사들을 형용사가 수식할 때는 항상 후치 수식을 한다. 라고 하는 점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3으로 넘어가서, 우선 9-2가 투부정사인데, 그걸 좀 잠깐 넘어가서, 우선 9-3으로 가서 봅시다. 자,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하고 살짝 달라.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V-I-N-G,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봤던 형용사 상당어구의 분사 ING를 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ING를 찾고, 그리고 공통점, 위에 있는 애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뒤에 있는 453, 456의 공통점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위에 것들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다? 자, 여기 barking이 있고, barking, dog, 짖는 개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relaxing, relaxing이 뭐지? 그치, 편안함을 주는 그런 효과라고 하는 의미로 어떻게 된다? 전치 수식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어때? attending이라고 하는 애가 뭐를 수식해줘? anyone을 수식해줘.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어떤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지. 얘도 지금 어떻다? 후치 수식인데 의미 단위가 어떻지? 길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책인데 어떤 책? 그치, 다루는 책. 뭐를 다뤄? 성공과 행복을 다루는 책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의미 단위가 길기 때문에 전치 수식을 할 수가 없고 후치 수식을 한다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석해보면서 전체적인 의미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452번 보면 A barking dog seldom bite 볼 수 있어. 무슨 의미지? 짖는 개는 거의 물지 않는다. seldom 무슨 의미? 거의 뭐뭐 않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짖는 개는 거의 물지 않는다. 그래서 ing가 어떤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Some aroma have relaxing effects on the body. For example, lavender. 그래서 몇몇 향기들은 뭘 갖고 있어? 뭔가 이렇게 편안한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갖는다. 근데 오는 어디에 미치는 이란 뜻이지? 몸에 미치는 편안한 어떤 효과들,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볼 수 있겠고, 펀기점폰 예를 들면 어떤 거? 라벤더 같은 거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릴렉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편안함을 주는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겠고, 자, 453번 보면 anyone attending the seminar should register in advance. 어떤 사람이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어떤 사람은 register 무슨 의미지? 등록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합니다. in advance, in advance는 우리 뭐야, 무슨 의미지? 미리 사전에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볼 수 있겠지. 자, 456번 보면 books dealing with success and happiness,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책은 are popular this day. 무슨 의미지? 요즘 인기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우리가 ing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의미는 어떻게 돼? 능동과 어떤 거? 그치, 진행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뭐 하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도 지금 보면 위에 세 문장과 아래 두 문장의 어떤 차이가 좀 있어, 그지? 자, 요걸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가봅시다. 우선 위에 있는 것은 어떤 구조로 볼 수 있지? 우선 뭐 PP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지? PP가 guided tour라고 하는 애가 뭐를 수식해준다? guided라고 하는 애가 tour를 수식해주고 있지? 전치 수식으로 볼 수 있고, 안내되는 그런 어떤 여행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463번에 watch it pot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때? 그치? 뭔가 여기서는 관찰되는 이런 뜻이지? 관찰되는 어떤 냄비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뭐 464번 같은 경우는 어때? 그래서 wasted라는 표현이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로, 여기서 지금 wasted라는 표현이 시간을 수식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들을 이제 수식해주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지. 전치 수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해석을 좀 해보면서 봅시다. Life is a journey. 우선 삶은 여행이다. 뭐가 아니고 안내받는 어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그냥 여행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문장 보시면 watch it pot never boil. 그래서 관찰당하는 그런 어떤 냄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끌지 않는다. 뭐 인내 같은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regret for wasted time. 그래서 regret이 무슨 의미로 쓰이지? 후회로 볼 수 있겠고, 후회, 뭐에 대한? 낭비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뭐다? It's more wasted time. 더 낭비된 시간이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time이라고 하는 명사를 우리가 PP가 앞쪽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guide it, 그 다음 watch it, waste it 이런 표현들은 다 어때?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보시면 좋겠고, 465번 보면 things acquired with little efforts are easily lost 볼 수 있고, acquire이라고 하는 애가 things를 수식해주고 있어. acquire가 뭐지? 습득하다, 얻다 라고 볼 수 있어. 어떤 것인데 얻어진 어떤 것이야, 그지? 근데 어떻게 with little effort, 노력이 거의 없는 채로,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어떤 것. 그래서 acquire이라는 표현이 얻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얻어지는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건데 의미 단위가 어떻다? 길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노력이 거의 없는 것과 함께 얻어지는 것은 어떻다? easily lost, 쉽게 잃어버린다, 잃어진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PP가 또 후치 수식으로 의미 단위가 길기 때문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준다 볼 수 있겠고, 466번 보면 the secret fund scandal revealed in today's news maybe just the tip of iceberg. 자, 우선 rebuild이라고 하는 표현이 뭘 수식해주고 있고? 스캔들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비밀 자금 스캔들이, 어떤 스캔들?
밝혀진, 그지, 폭로된. 근데 언제? 어디에서? In today's news. 오늘의 뉴스에서 밝혀진 비밀 자금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maybe, 아마도 just the tip of the iceberg. 어떤 것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밝혀진 건데 어디에서? 오늘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의미 단위가 길기 때문에 스캔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형용사의 원래 그 원리들을 그대로 여기 있는 ing라든지 pp들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기억을 봅시다. 자, ing, pp가 이제 후치 수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어떤 문제 형태들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푸는 방법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68번. 우선 얘는 화면을 보시고, 요거는 지금 책에는 문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요거를 이제 책에 있는 문장들을 문제화 시킨 거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하나씩 정답을 여기에서 한번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확인해볼게. 자, 원리를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 rumor, publishing, publish on the internet now quickly become facts regardless of their reliability. 자, rumor하고 지금 publishing, publish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아가 생략이 되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비동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다 기능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BING는 뭐니? 현재 진행형. 나는 방을 청소한다. I clean my room. 이거를 현재 진행형으로 바꾸면 I am cleaning 뒤에 my room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BING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 오케이? 자, B plus PP라고 하는 애는 뭐였지? 수동태였지.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루머야, 소문이야. 근데 publish는 우리가 출판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의미도 있어? 아, 이건 발표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now, 지금. 그 다음 quickly become, become 동사, quickly 부사.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지. 그럼 정답은? Published. 이해됐니? 그래서 어떻게? 루머인데 발표가 된. 근데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인터넷에서 발표가 된 소문이 빠르게 되고 있어. 뭐가? 사실이. 뭐와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ir reliability, 신뢰성, 신뢰도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실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1, 2 형식을 끌어올게. 자, 1, 2 형식 동사는 요 형태로 쓰일 수 있나? 여기에 만약에 1, 2 형식, 1, 2 형식 동사 여기서 쓰였어. 그럼 무조건 뭐 하면 돼? 제끼면 돼. 무조건 ing를 선택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무슨 시험을 본다고 했지? 1, 2, 3, 4, 5 형식에 대한 시험을 본다고 했었어. 반드시 동사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애들이 딱 나왔을 때 바로 제껴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사형식 동사가 이런 형태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IO가 주어 위치에 나와 있다면, 그러니까 IO가 이 위치지? 왜냐면 위치지가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 덩어리 하나가 남아있을 수 있어. DO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남고, O형식이면 무조건 덩어리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어디까지 적용된다? 분사 구문까지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형용사의 원리로 다시 보면 어때? 소문인데 인터넷에 지금 발표된 소문이지. 그러니까 의미 단위는 길지.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서 수식할 수밖에 없고, 근데 뒤에는 목적어 없으니까 pp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잘 숙지를 꼭 해줬으면 좋겠어. 형용사적 수식어에서 솔직히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출기하면서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볼 수 있고, 조금 쉬운 게 뭐야? 당연히 얘하고 로머하고 동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스위치 부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겠지.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자, 다음 you are not allowed in here. 당신 여기에 들어오면 안 돼요. 허락받지 못했어요. 라는 의미를 볼 수 있고. 그래서, did you miss the notice? 놓치다라는 뜻이지. 당신 놓쳤습니까? 노티스는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게시물 같은 거 놓쳤습니까?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saying sad 사이에, 노티스하고 saying sad 사이에 뭐가 지금 빠져있지? which is가 생략되어 있고, 그지? 자,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keep out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 출입금지. 근데 큰 따옴표는 우리가 뭐로 취급한다? 큰 따옴표에 뭐가 나오든 얘네들은 하나의 명사로 취급해.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돼? 목적어지. 그래서 정답은 saying. 말하는, 쓰여져 있는, 출입금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시물도 당신 놓쳤습니까?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1형식 동사가 나왔어. 그럼 뒤 목적어가 나와 안 나와? 2형식 동사면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뭐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PP의 형태는 무조건 틀린 거고. 알겠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470번. DNA is in genetic material. DNA는 있다. 어디에 있어? 유전적인 물질에 있다 라고 보시는 거지. 인이니까 뭐뭐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유전 물질 안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지. 비동사가 이런 식으로 쓰였으니까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야. 자, 근데 found finding inside every cells of your body 이렇게 나와 있어. 지금 material, material가 뭐지? material 재료, 자료라는 뜻이고, 그 다음 명사지. 그 다음에 found finding 사이에 뭐가 또 생략돼 있어? 그치, which is가 생략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is하고 found, is하고 ing 당연히 능수동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inside 뭐지? 전치사지. Inside every cell, 괄호. Of your body, 괄호. 아무것도 없네? 정답은? Found.
이해됐어?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유전물질 안에 있어. 근데 그 유전물질은 뭐야? 또 발견돼. 어디에서?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안에서 발견이 되는 유전물질 안에 DNA겠다. 이해됐니? 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United Nations i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UN은 국제적 기구다. 조직이다. 뭐 여기서 organization 조직이다. 자, 그리고 여기 organization하고 promoting하고 promoted 사이에 뭐가 빠져있고 이제 which is가 빠져있으면서 솔직히 이런 거 안 그래도 되겠지. 뭐만 보면 돼. 뒤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돼. 뒤에 뭐가 있어? World peace, 이게 뭐야? 세계 평화, civil rights, 이게 뭐지? 시민 권리, 시민의 어떤 평등권, 그 다음에 and anti-terrorism, 반테러리즘,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다 뭐야? 그치. 명사 목적으로 보면 정답은 당연히 뭐로 봐야 돼? promoting. 이해했어? 그래서 증진하는 기구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지. 증진하는 조직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러니까 UN은 국제적 조직이고 뭐하는? 세계 평화, 그 다음에 세계 시민권, 평등의식, 그리고 반테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는? 증진하는, 조장하는 조직이다.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뒤에 목적이 있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평화사의 원래 원리로 돌아오자고. 증진해 뭐를 이거를. 의미단위가 길지? 그러니까 당연히 후치조직을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전치 수식은 무조건 해석으로 가는 거야. 이게 하는 건지 당하는 것인지 되고 있는 건지 끝난 건지 그런 어떤 느낌으로 가는 것이고 후치 수식일 때는 뭐로 간다? 동사의 종류와 함께 능수동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조금 다양한 애들이 있었어. 다른 애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사를 뭐가 수식해준다? 전치사구가 수식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전치사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지?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여기서 전치사구가 어디 있지? 435번에서 전치사구 to any place 이거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어때? with beautiful blossom 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전치사구다 볼 수 있겠고 435번에서는 어떻게 돼 의미가? there are no shortcuts. shortcuts이 뭐지? 지름길이라는 뜻이야. 지름길이 없다. 근데 어떤 지름길? 어떤 장소로 가는 이겠지? 향하는 그런 어떤 지름길이 없다 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도 얘가 얘를 수식해줘. worse도 형용사지. 여기서 또 어떻게 돼? which is의 생략으로 worse가 또 수식해주고 있어. 가기에 가치 있는 어떤 장소로 이어지는 지름길은 없다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또 to any place가 circus의 의미를 더해주고 있는 거야. 그지? 기억을 해주시고 a tree with beautiful blossom. blossom이 꽃이야.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돼? 나무인데 어떤 나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does not always yield the beautiful and best fruit. 일이 뭐지? yield.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낫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만들다라는 의미지. not always 항상 못 먹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고 항상 최고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40번은 이건 이제 또 책에도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지와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스위치 문제로 볼 수 있지.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이지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 전치사가 어떤 애들이 여기서 사용됐어? between A and B의 형태로 between에서 어디까지? 에디슨까지로 볼 수 있겠고 차이인데 무슨 사이? 평균적인 사람, 보통 사람과 에디슨 사이의 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between이 얘를 수식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전치사는 문장 구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괄호 쳐주고 그러면 difference는 단수니까 정답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지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겠고 차이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 에디슨 사이의 차이는 뭐다? ability for developing creativity 어떤 것이다? 능력이다 능력 차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그 능력은 또 뭐야? 그치 창의적인 것을 개발하는 그런 능력 차이다 여기서도 사실 표시를 안 했지만 for부터 creativity가 뭐를 수식해줘? ability라고 하는 명사를 또 수식해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를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적으로 형용사처럼 이제 의미를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해. 형용사하고 ing, pp가 성격이 거의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봤고 투부정사 9-2 인데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두 문장하고 살짝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해석도 해보면서 투부정사의 어떤 모습들도 좀 보면서 투부정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어? 알겠어. 알겠어? 어떤 차이가 있지? 목적어가 없어. 그렇지. 어떤 애들은 목적어가 있고 어떤 애들은 목적어가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면 우선 투부정사는 to think about이라는 표현이야, 그지?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근데 이제 time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시간이야. 근데 어떤 시간? 이게 지금 투부정사 내에서 동사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뭐야?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얘가 뭐야? 목적어지. 당신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let me have, 갖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볼 수 있겠지? 얘가 목적어 있다. 기억해 주시고 자, 얘는 어때? to pursue them 이라고 볼 수 있어. pursue가 뭐지? 추구하다 라는 뜻이고 추구할 용기야 뭐를 그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them은 여기서 dream이지 꿈을 추구할 용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이게 투구정사인데 투구정사 내에서 pursue가 동사고 them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거지. so all our dream can come true. 그래서 우리 모든 꿈들은 뭐 할 수 있어?
실현될 수 있다. If we have the courage,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 어떤 용기? 그것들을 추구할 용기가 있으면, 그래서 목적이 있다. 보시겠지? 자, 다음 보면, 자, 투부정사는 여기 있지, 그지? 여기 있어. 투부정사의 동사는 receive고, 그리고 noble prize라고 하는 목적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투부정사가 워먼을 수식해 주고 있는 거. 첫 번째 여성, 어떤 첫 번째 여성? 노벨상을 수상한 첫 번째 여성. 그래서 Marie Curie는 첫 번째 여성이다. 근데 어떤 첫 번째 여성? 노벨상을 수상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예를 한번 볼게. You have no one to blame. 당신은 아무도 없다. 탓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지. 요거 뭐로 해석한다고 했었어? But. 전치사야. 그래서 전치사 but은 무슨 뜻이지? 뭐뭐 외에. 당신 자신 외에 탓할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는 괄호 쳐주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to blame이라고 하는 게 동사야. 근데 누구를 탓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어, 그 뒤에는 목적어 비어있어.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틀린 게 아니야. 여기 영작을 할 때 혹시라도 투부정사에 대한 영작을 하는데 목적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괜찮아. 없어도 돼. 무슨 말이야, 알겠지? 어, because. 그래서 당신은 뭐 아무도 없다, 탓할. 당신 외에 탓할 사람이 없다. 그 이유는 because your life is the fruit of your own doing. 당신의 삶은 fruit이 뭐지? 그지, 결실, 과일이라는 뜻인데, 당신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실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보면 되겠지. 그래서 과일, 결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투부정사 blame 뒤에 이제 없는 상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447번 보면, as long as you are prepared. as long as 무슨 의미지? 뭐뭐 하는 한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당신이 뭐 하는 한?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뜻이지. There is nothing to worry about. 없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중요한 건 worry about something이잖아. 그지?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다는 뜻인데 지금 worry about 뒤에 목적어가 없지. 어, 얘가 지금 worry about이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되고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오케이고 to 다음에 그다음 동사가 쓰이고 비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이것도 오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둘 다 맞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고 2인데 여기에 동사가 몇 형식일 때? 1형식 1형식일 때 조심해야 돼. It's a terrific house to live in, to live. You can feel the season through the huge glass window. 느낌이 뭐지? 정답이 어떤 건지. 자, 두 번째 거 뭐 참고로 선생님 간단하게 만든 거고 I built some chair to sit, 그 다음 to sit on.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봅시다. 정답은 뭐가 돼야 돼? to live in. 얘가 돼야 되지. 왜? 결국에 지금 우리가 이제 뒤에가 비어있는 애들은 얘를 집어넣어서 의미 단위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계를 따지면 이제 목적어 관계다라고 보시는 거죠. 얘를 동사라고 놓고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인데. 근데 나는 평택에 산다. 그러면 I live 평택이야. live in 평택이야. live in 평택이지. 그러니까 결국에 일형식 동사일 때 여기다 뭐를 넣어준다? 전치사. 근데 이 전치사는 뭐와 함께 결정이 돼? 앞에 수식하는 명사와 함께 이렇게 수식해주는데 이 명사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보시는 거지. 자, 봐봐. I built some chair to sit on이겠지, 당연히. 왜? 지금 여기서는 어때? 위에 앉는 거잖아, 의자니까. 나는 의자를 조금 몇 개 만들었어 라는 뜻이잖아. 근데 위에 앉을 의자.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는데 채워 위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투부정사, 그 다음 일형식 동사, 그 다음 전치사 나오는 어떤 어구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얘기할 사람. 뭐가 될까? 우선 얘기할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 someone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to talk. to 이런 형태가 되겠지. someone to talk to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두려워할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뭐지? nothing. 두려워하다? be afraid of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돼? nothing to be afraid of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다음 쓸 펜이야. 펜이니까 그냥 펜이겠지. a pen to 가지고 쓸 펜이니까 to write with 볼 수 있겠지. a pen to write with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 버스야. 당연히 a bus. 근데 to write in 이런 표현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쓸 종이 a paper 그치. to write in. write in 들어가서 써? 아, 위에다 써. write on이겠지. a piece of paper to write on.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런 애들이 다 지금 무슨 동사들이다? 물론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정확하게 딱 일형식 동사라고 볼 수는 없어. 표현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여기는 talk, 그 다음 write, 그 다음 write라고 하는 표현 이런 애들은 다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일형식 동사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뒤에 뭐가 붙는다? 전치사가 동반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애가 형용사가 있었고 형용사 상당하고의 ing, pp가 있었고 그 다음 투부정사, 그리고 전치사 부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각자마다 살짝 특성들이 조금 있었어. 그런 특성들에서 다 기억을 해야 되겠고 우선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후치 수식하는 조건 첫 번째는 뭐였고? 의미 단위가 좀 길 경우 또 하나는 being one body로 끝나는 명사일 때 형용사는 후치 수식한다 그런 것들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